동북부를 강타한 폭우로 23일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지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업스테이트 락클랜드 카운티에 3피트가 넘는 비가 내려 도로 곳곳이 침수돼 차량들이 물에 잠겨 소방국이 동원돼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버겐 카운티 세틀리버에 물이 불어나 도로가 침수되면서 주변의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지역의 폭우로 세틀리버 주변 도로가 침수됐고 인근의 쇼핑몰도 영업을 중단하거나 고객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일부 사무실은 실내까지 물이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청은 트라이스테이트 대부분 지역에 24일까지 폭우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미국 중서부 미주리간 인근에서 사상 유례 없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미 원자력 당국이 이 지역 원자력 발전소 두 곳에 침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CNA 24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 주간 미주리강 상류 지역에서 예년의 한 해 강수량과 맞먹는 최대 12인치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각에서 원전 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많은 주민들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포트 칼훈 원전은 이미 이달 6일 미주리강 범람으로 일부 시설에 60cm가량 물이 들어차면서 비상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다음 날에는 전기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사용 후 연료봉 저장고의 냉각 시스템 작동이 90분이나 중단됐다가 비상냉각장치 가동으로 대형 사고를 면했습니다. 이 원전은 지난 4월 연료 주입을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지만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현재 6명의 직원을 파견해 하루 24시간 원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